발빠른 투자 정보, 손쉬운 주식 투자, 오늘도 톡방 열려 있습니다. 현재 코스피는 강보와 코스닥은 오름세 이어가고 있는데요. 오늘은 5스타 모바일 전문가 남궁학 대표와 전환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현재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? 간밤에 그 미 증시 주요 기술주들이 실적 개선 전망에 상승 마감한 점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협상 기대감을 반영하며 국내 증시 양시장 소폭 상승 출발하였는데요. 전일 그 장 초반에는 그 수산식품 수출 전용 선봉 노선 확대 소식으로 시간외에서 강세를 보였던 한성기업, 동원수산 등 수산주가 초반에 강세를 보이다 차익실현 매물로 인해 지금은 상승분을 전부 반납한 모습이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유연탄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에 고려시멘트, 성신양회, 한일시멘트 등 시멘트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과 또 특징 주까지 살펴봤습니다. 그렇다면 오후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? 네, 이번 주는 그 우크라이나 비정확성 리스크와 연준의 긴축 우려, 각종 경제지표 발표 등 대외적인 리스크로 인해 다소 제한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. 그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220원대를 상회하며 외국인 수급 개선에 비우호적인 상황이고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개별 종목 중심의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. 최근 국내 증시 흐름을 보면 종목 간 순환매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, 정부 정책주 내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남궁학 대표와 오후장 투자 전략과 특징 업종 살펴봤습니다. 오인오색 5스타의 투자 전략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5스타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해 주시면 다양한 정보들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. 많은 관심 바랍니다.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.